선발 라인업과 비교하면은 5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좌우 측면의 강윤구, 오재석 선수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보게 될 이강현 선수는 후반기 첫 출전이거든요. 많은 변화를 준 것과 달리 김남일 감독은 최근 2연승을 만든 멤버들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석 선수는 뭐 경이로운 것이 올 시즌 23경기 전경기 풀타임 출전 중입니다. 자, 박병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원정팀 성남,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그리고 검은색 유니폼에 인천이 있습니다. 있는 선수들한테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인천은 경기 운영을 좀 어렵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전진 패스가 일단 한번 거쳐서 도달이 됐습니다. 멀리서 무고사의 슈팅! 경기 시작한 지 30초 만에 무고사 선수가 한번 불을 뿜어봤습니다. 인천의 선수단은 모두 다 자신들의 진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스칸데로프, 대각선 패스, 뮬리치의 원터치였고요. 다시 김현 선수가 공을 따왔습니다. 무고사, 리차드의 압박! 자, 리차드 선수가 압박이 좋았고 이종성이 올라갑니다. 이종성! 패칭! 과감한 슈팅으로 골문을 노려봤던 이종성. 최근은 완전히 백3의 한자리를 자리를 잡고 이렇게 과감하게 올라가서 본인이 선택까지 하고 내려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과정 직전에 리차드 선수의 전진 수비가 통하면서 공을 뺏어올 수 있었거든요. 네. 뮬리치 역시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길라르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의 세트피스 해법 어떤 걸까요? 구본철 선수가 띄워줬고요. 먼저 퍼스트! 닿지 않고 빗나갑니다. 자, 다리를 한번 쭉 뻗으면서 오반석 선수가 갖다 맞추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일단 부심, 제일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이제 옵사이드 선언이 네. 됐고요. 성남은 올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컨셉이 분명합니다. 상대로부터 승점을 뺏어오는 경기 운영. 네. 자, 김현 선수의 침투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박창원! 옆으로 빗나갑니다. 이 아니라 전방으로 나가는 빌드업의 퀄리티가 상당히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볼을 운반하고 빌드업 만드는 걸 이규성 선수한테 상당히 의존을 했던 성남인데. 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터치 크로스 오다석이 자, 반대편입니다. 박창원. 박창원 중앙 쪽. 다시 한번 박창원. 옆 그볼. 박창원 선수에게 많은 찬스가 떨어지는 오늘 경기. 오재석의 원터치 크로스가 올라왔었고 뒤쪽에서 받치고 있었던 박창환 선수. 네, 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낙하지점을 다시 가서 2차 공격까지 연결하는 모습. 박창환 선수 판단 좋았습니다. 좀 더 전진하면서 패스할 수 있는 공간, 길을 만들어줘야죠. 네. 멀리서 아길라르 길게 때려넣습니다. 김현 쪽이에요. 깃발 안 올라갔습니다. 김현! 골! 인천의 선취골! 아길라르의 마법이 통했습니다! 야, 시간이 멈춘 듯이 넘어간 아길라르 선수의 엄청난 침투 패스. 김현 선수의 퍼스터치 완벽했습니다. 말았습니다. 이런 골은 허탈하죠. 자, 지금 다시 이제 아까 전에 옵사이드 트랩이 깨졌던 장면인데 리차드 선수가 이제 백스레 조금 전진해 있다 보니까 권경원 선수와 이종성 선수가 라인을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옵사이드 트랩을 김현 선수가 완전히 깼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천의 다른 후배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은 또 정석화 선수가 잘 빠져나왔습니다. 올려줬어요. 뮬리치 쪽. 자, 이상은 떨어진 거 안진범 그리고 아크서클 정면. 옆으로 빗나갑니다. 이스칸드로프. 이번엔 오른발로 짧게 내줬어요. 강용구의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떴습니다만 엄청난 슈팅. 오늘 김현 선수도 컨디션이 굉장합니다. 날아갔습니다. 정말 인천이 약속됐던 세트 플레이 장면. 아길라르가 강윤구에게 내주고 강윤구를 거쳐서 반대편에 상당히 좀 자유롭게 기다리고 있던 김현 선수까지.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인천이라는 팀을 만나서 본인도 높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대기 만성형입니다. 예, 이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양 팀 진영 바꿔서 인천이 왼쪽 그리고 성남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 주고 있고요. 네. 뒤쪽에서 리차드 선수가 전진 배치되면서 세컨드 볼 점유율을 성남이 빈도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자, 멀리서 왼발! 권경원이 직접 노려봤습니다. 이강현 오른발 패스. 자, 들어갔습니다. 무고사인데요. 무고사인데요. 무고사! 벗어납니다. 무고사! 이 위협적인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상훈을 튕겨내고
고두 선수가 어떻게든 한번 슈팅으로 가져가 봤던 인천. 요새 또 김현 선수의 보이지 않는 네. 네, 원터치에 의한 연결. 현재까지 떨고 줍니다. 이스칸드 로프. 확실히 지금 김광석 선수는 뮤리치 선수가 공을 잡고 돌아서 네, 이 패스인데요. 네. 이스칸드 로프 선수를 향해서 대각선 패스 좋았습니다. 김현의 원터치 패스. 들어갑니다. 마상훈과 무고사입니다. 무고사 몸싸움. 마상훈. 마상훈이 넘어졌고요. 무고사가 네, 나가는 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후반 20분이 지날 때까지도 한 골 차의 리드를 지킬 수 있는 팀 단위의 수비 라인 조직 형성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원터치로 크로스. 뮬리체! 뮬리체! 정면! 두 경기 연속해서 터닝슛으로 골을 노려봤던 뮬리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깊숙하게 내릴 겁니다. 대각선 패스가 들어갔어요. 넘어졌습니다만 아무 상황도 아닌가요? 네. 네, 일단 박병진 주심은 휘슬에 손이 가지 않았고요. 김광석 선수도 상대가 먼저 반응을 하면서 넘어졌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죠. 예. 방금 전의 장면. 네, 김광석 선수는 뭐 별다른 볼터치가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왼발로 꺾어줍니다. 이태희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이번엔 뮬리치예요. 뮬리치 돌아서려고 합니다. 뮬리치 4명 사이 뮬리치. 뮬리치 벗어납니다. 또 정말 좋네요. 송시우, 아길라르 지금 또 네게바 선수도 그렇고 수비 위치를 낮게 지금 형성시키면서 공격찬사. 네, 지금은 빠져나왔습니다. 뮬리치 정면. 성남의 오늘 경기 가장 좋은 찬스. 그러나 이태희의 정면이었습니다. 뮬리치 선수 한테 침투를 좀 해줘야 되고요. 길게 때려봅니다. 부시 쪽. 부시가 지켜주고 정석화 돌아들어가는 동료 선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낮은 크로스! 델브리치의 수비! 하지만 다시 갑니다. 띄워줬고요. 뮬리치! 이번에도 정면. 권경원. 왼쪽에 서범인까지. 왼발 크로스. 역시 이번에도 델브리치. 자, 이종성인데요. 이종성! 벗어납니다. 조금 더 짧게 가져갔으면 좋은 타이밍에 슈팅 임팩트가 나올 수 있었는데 내리죠. 길게 때려 넣습니다. 이번에는 높이 날아오르면서 김광석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맞고 굴절이 됐어요. 뮬리치! 뮬리치! 떴습니다. 뮬리치! 분명하고요. 여기서 이제 클리어까지는 됐는데 이 다음에 처리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하마터면은 중요한 시점에 저런 빈틈이 없습니다. 지금도 뮬리치에게 오반석 선수가 붙어있고요. 권경원이 길게 때려 넣었습니다. 뮬리치 떨궈줬고 델브리치! 자, 튀어나오는 공. 다시 공중볼. 김광석이 막았고 뮬리치의 머리. 걷어내는 강윤구. 네, 문전 안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천. 예, 뛰고 있는 인천의 네. 초롱성 수비입니다. 성남 입장에서 이 정도면 실수 하나 나와서 페널티킥도 기대해볼 네. 만한데 다시 갑니다. 정석화예요. 이번에는 오른쪽 꺾어줍니다. 자, 흘러갔다. 뮬리치 들어갔어요. 마상훈의 시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상훈 빛이 나야 되는데 길게 던져놨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투입이 됐어요.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인천 수비. 이제 추가 시간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아길라르가 머리로 떨궈줬고 터치라인 근처에서 일단 바깥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멀리 가진 않았고 성남의 정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집어 던져 넣었어요. 흘러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태희 아크서클 정면에서 김광석의 몸을 던지는 수비. 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인천 유나이티드 성남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인천 홈에서 10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결승골의 주인공인 김현 선수도 그리고 남아서 피치 위에서 그 김현 선수의 한 골을 지킨 인천 선수들도 중요한 승리에 또 감격한 모습이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승점 석 점을 벌어다 준 주인공 김...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